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하산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뭔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기사를 찾아보다가 너무나 예쁜 생명체가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블루 드래곤이라고 불리는 연체동물인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나우뉴스에서 제가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5월 10일자 기사고요. 보세요, 여러분. 우와, 이거 진짜 신경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와, 뭐야 이게? 달팽이야 뭐야 이게? 손가락이, 이게 손가락이니까 작네요, 그죠? 블루 드래곤이라고 하는 블루 드래곤, 청룡, 청룡, 그죠? 청룡.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체 동물로 알려진 희귀 바다 생물이 미국 해안에서 발견됐다. 미국 텍사스 주의 한 국립 해안에, 텍사스 주니까 어디야? 그러니까 미국의 서부, 아니지? 텍사스 주면은 저 남쪽에 멕시코만 쪽인가? 파란 갯민속 달팽이 일명 블루 드래곤이 나타났다. 이게 파란 갯민속 달팽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텍사스 주 남쪽의 파드리섬 국립해양공원을 찾은 한 소년은 희귀 블루 드래곤을 발견했다. 야, 이거 보세요. 그래서 소년의 아버지는 아들은 바다 생물을 좋아한다. 처음에 집어 올렸을 때 아들이 뭘 집어 올렸을 때 해파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본이 아니었고, 난생 처음 보는 동물이다. 근데 공원 관계자는 최근 블루 드래곤을 봤다는 방문객이 불쩍 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생겼네. 오, 야, 이거 진짜 왜 이렇게 생겼냐? 푸른 바다 민달팽이로 불리는 블루 드래곤은 태평양과 대서양, 인도양에 걸쳐 분포하긴 하지만 주로 남아공, 동남쪽 해안과 호주 동해안 등 온 열대 해역에 서식한다. 그래서 멕시코만에서 발견되네요. 블루 드래곤이 나타난 건 이례적이다. 신기하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이 작고 신비한 생물을 얕보면 안 된다는데요. 왜 그러냐면 보시면 보세요, 여러분. 왜냐면 블루 드래곤의 주 먹이는 해파리인데 해파리의 독성을 그대로 신체 조직에 저장했다가 위기 상황에서 내뿜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난해 여름 블루 드래곤이 호주 퀸즐랜드 해변에 대거 밀려들었을 당시에 호주 바다 해파리 연구소 리사 거쉰 박사도 블루 드래곤의 독성에 대한 위험을 경고한 바 있다. 근데 블루 드래곤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청해파리이다. 그래서 둥둥 떠다니는 해파리를 씻어 먹은 다음에 손가락과 발가락에 해파리의 독성을 방어용으로 저장했다가 사용한다. 여기에 이런 데다가 여러분 이게 다 독입니다. 독. 그렇죠? 와,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어떻게 이렇게 또 대칭형 형태로 생겼지? 신기하네. 그래서 그 독성은 해파리보다 더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블루 드래곤을 집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예쁩니까, 이거. 그래서 손으로 그냥 잡고 싶어지죠, 그죠?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혹시 올 일은 없겠지만, 혹시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발견하면 절대 손으로 집지 마십시오. 그래서 블루 드래곤은 이름에 걸맞은 방어력을 가지고 있으면 있다. 그래서 분명 희귀한 생물이지만 적정거리를 유지하라. 라고 했습니다. 재미있는 소식이네요, 그죠? 아,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블루 드래곤, 여러분, 이거. 이런 생물이 있고요. 이거 독이 있으니까 절대 만지면 안 된다. 이것도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혹시 해외에 가서, 그죠? 만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또 다른 정보로 또 찾아뵐게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